날씨와 우리 생활 봅시다. 날씨와 우리 생활. 건습구 온도계로 습도 측정하기. 날씨인데 건습구 온도계라는 게 있나 봐요. 건습구 온도계. 건습구 습도계 온도계라는. 헝겊으로 감싼 온도계를 습구 온도계라고 해요. 습구 온도계. 헝겊을 감싸지 않는 온도계를 건구 온도계라고 그래요. 두 개가 있는 거에 두 개가 다 있는 게 뭐예요? 건습구 습도계예요. 습도계. 알코올 온도계 한 개는 그대로 두고 다른 한 개는 액체샘을 헝겊으로 감쌌어요. 우리 이게 바뀌었죠? 교과서가 바뀌면서 구부 뭐 이런 거 없어졌죠? 액체샘이래요. 옛날의 구부군. 헝겊으로 감싼 뒤 헝겊 끝이 물에 닿게 하여 10분 뒤 알코올 온도계 두 개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거예요. 습구 온도계 액체샘이 물에 잠기면 안 돼. 그냥 천만 그 뒤에 문제에 나오네요. 1번 문제. 그죠? 이게 이 액체샘이 여기 안 잠겼죠? 헝겊만 여기 물만 여기 묻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습도표를 이용해서 현재 습도를 구할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습도표를 이용할 거예요. 습도표. 건구가 26도, 습구가 24도일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습구 온도가 항상 낮아요. 알았죠? 그러면 2도 차이 나죠? 그죠? 온도 차이가 2도예요. 2도. 그죠? 그 다음에 건구 온도랑 우리는 온도 차, 그죠? 온도의 차를 할 거예요. 건구 온도는 구했어요. 세로에 있어요. 그죠? 건구랑 온도의 차 2도예요. 만나요. 만나는 지점에 습도를 나타내, 여기가 습도예요. 84예요. 84가 습도가. 84%가 될 거예요. 단위는 뭐였다고? 퍼센트예요. 맞아요? 알코올 온도계 두 개의 온도가 다른 거다. 습구 온도계는 헝겊을 타고 올라온 물이 증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해요.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져요. 낮아져요. 건조하면 물이 많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온도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건조하면. 맞아? 우리 더운 날 마당에다 물 촥 뿌리면 시원해져요? 안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더 뜨거워지진 않죠. 그죠? 그거요. 건구 온도랑 습구 온도 차가 클수록 습도가 차가 클수록 뭐라고? 습도가 낮다고요. 여기가 만약에 막 비와 비가 막 와.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있겠어? 그지? 햇빛이 쨍쨍쨍. 그럼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그거예요. 습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안 말라요. 녹이 슬어요. 과자가 눅눅해져요. 그죠? 김이 눅눅해져요. 습도가 낮은 날은 빨래가 잘 말라요. 불 잘 나겠죠? 그죠? 이슬과 안개가 생기는 과정. 따뜻하게 데운 집기병에 향연기를 2초간 넣은 다음에 얼음이 담긴 페트리 접시를 집기병에 올려놓고 생기는 변화를 볼 거예요. 집기병
그냥 병이야. 이런 병이 있어, 그지? 병. 그죠? 여기 향연기 들어있지? 여기 연기 들었어, 연기. 그지? 연기 넣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얼음이 담긴 페트리 접시를 여기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시원하겠지, 그지? 하면 직기병 안이 뿌옇게 흐려진대요. 이 안에가. 그것은 안개랑 마찬가지예요. 직기병 안에 수증기가 페트리 접시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랑 만나요. 차가운 공기랑 수증기가 만나요. 그러면 응결해요. 그래서 작은 물방울이 되는 게 안개예요. 알았죠? 직기병 안쪽 면과 페트리 접시 바닥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요. 직기병 안쪽 면, 이 안쪽 면, 그지? 안쪽 면, 그죠? 그 다음에 요 페트리 접시 요 바닥에 물이 맺혀요. 이슬 같은 게 맺히겠지, 그지? 맞아요? 맞아요? 그 새끼가 뭐예요? 이슬이에요. 직기병 안에 수증기가 있죠. 차가운 표면에 닿아서 어떻게 돼? 물방울로 맺히는 거야. 차가운 거랑 만나네요. 수증기가 둘 다. 그지? 맞아요? 이슬과 안개의 공통점. 기온이 낮아지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온이 낮아지면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응결한다. 어떻게? 기온이 낮아지면. 맑은 날 아침에 우리 안개도 볼수 있고 이슬도 볼수 있어. 맞지? 네. 차이점. 공기 중에 둘다 수증기야. 차가운 것에 닿은 거예요. 이슬. 안개는 그냥 공중에서 응결한 거야. 지표면 가까이에서. 알겠죠? 응? 떠 있는 거고. 요거는 붙은 거고, 그지? 구름, 비, 눈이 만들어지는 까닭. 액정 온도계를 넣은 페트병에 물 5ml 정도 넣고, 페트병의 입구를 공기 압축 마개로 닫은 다음 공기를 압축해요. 페트병 안의 온도 변화를 볼게요. 페트병이 이렇게 있어요. 완전 리얼해요. 그죠? 물을 5ml, 대빵째끔. 5ml 되게 조금이에요. 우리 약숟가락, 그지? 약숟가락 좀큰 걸로, 그지? 좀 큰 숟갈, 큰 숟갈. 한 숟갈을 넣어요. 그 다음에 압축 마개라는 공기 압축 마개가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공기 압축 마개를 어떻게 잘 꾹꾹 누르면 이게 압축이 되나 보지? 맞아요? 공기를 어떻게 점점 더 빵빵하게 집어넣는 건가요? 빵빵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공기를 압축하는 거예요. 공기를 압축하면서 페트병 안의 온도 변화를 볼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온도계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지? 이 안에 요로 해도 좋겠지만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 대충, 그지? 응? 기가 막히게 공기 안 새게, 그지? 원래는 여기다가 해야 되겠지, 그지? 온도 변화가 생기나 봐, 그지? 압축하면, 그죠? 없을 때 압축막의 뚜껑을 열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압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높아져요. 공기를 빵빵하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져요.
뚜껑을 열면 페트병 안이 어떻게 돼? 뿌옇게 흐려진대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진대요. 높아진 게 낮아지겠지. 맞아요? 열었으니까 똑같이 되니까. 맞아요? 왜 뿌옇게 될까요? 페트병 안에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수증기가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물방울로 된다고 그랬죠? 그죠? 아, 우리 그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표면에 가열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위로 올라가면. 그죠?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져요. 단열 팽창이라는 거 중학교 2학년 가면 이거 똑같이 배우는데 올라가면은 온도가 낮아져요. 부피도 커지고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응결한다라고 그랬죠? 수증기는 있잖아 원래 공기 중에, 그죠? 구름이 돼요. 응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작은 물방울하고 얼음 알갱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저위도 지방에는 작은 물방울로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데나 더 추운 데 하늘은요, 빙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관행각 물방울하고 또 그냥 물방울하고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 구름 속에 작은 물방울이 있고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지겠죠? 무거워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돼요. 이게 얼음 알갱이가 그냥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되는 거예요. 쉽죠? 쉽죠? 녹아서 떨어지면 찬비. 그죠? 하루 동안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 볼게요. 같은 양의 모래와 물을 담은 비커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둔 후 시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할 거예요. 뭐라고? 하나에다가는 물, 하나에다가는 모래. 이거는 모래야? 모래. 이거는 물이야? 둘 다 온도계를 꽂아놨어. 온도계를. 온도를 재는 거야. 햇빛이 드는 곳에다가 놓고. 응? 했더니 모래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데요.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데요. 알았죠? 햇빛이 비추는 낮에 지면의 온도가 수면의 온도보다 높아요. 땅이 물, 그 바다 같은 물보다, 그죠? 밤에는 뭐예요? 지면의 온도가 더 낮아요. 수면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한 거죠. 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 두 개를 사용해서 습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건습구. 건구, 습구, 습도계예요. 건구가 25고요. 온도차가 3도래요. 그러면 76을 찾으면 되겠죠? 76%. 기역 니은을 습도가 높은 날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거는 뭐죠? 습도가 낮은 날은 화재 위험성이고요. 그죠? 빨래가 잘 안 마르는 건 습도가 높은 날이에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는 거야, 어차피. 그지? 네. 떠 있는 거. 안개. 미안해요.
나 잘못 봤어?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게 이것은 안개.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것은 바로 구름이야. 구름. 맞죠? 아까 얼음알갱이 작은 원장님이 잘못 봤어? 미안해. 하루 동안 모래랑 물의 온도 변화 측정했어요. 모래와 물중 온도 변화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모래예요, 모래. 오른쪽 기구는 뭘 재죠? 위표를 보고 건구가 27, 24니까 온도 차이가 뭐예요? 3, 그죠? 이 새끼네요, 그죠? 77% 습도는. 위표를 보았을 때 다음 중 습도가 높은 것은 뭐죠? 습도가 높으면 온도 차이가 안 나죠? 1번이죠? 온도 차이가 빵이에요, 빵. 온도 차이가 작을수록 습도가 높아요. 다음 중 습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바른 것은 뭐죠? 습도가 높으면 과자가 눅눅해지죠? 위실험에서 집기병 안에 나타나는 현상. 향연기, 그죠? 얼음 페트리 접시 올린 거예요. 집기병이 깨질 리가 있나? 뿌여지죠? 뿌옇게 흐려지죠? 그 다음에 얼음이 생기지 않아요. 안 따뜻해져요. 물방울이 맺히죠. 집기병 안이 뿌옇게 흐려지는 건 뭐죠? 안개죠. 집기병 안쪽 면하고 페트리 접시 밑에 물방울이 맺히는 건 뭐요? 이슬인데요, 옳은 거. 지표면 근처에서, 쟤는 아니죠? 안개죠? 차가워진 나뭇가지 풀잎에 닿아서 물방울이 되는 게 이슬이죠? 이슬과 안개의 공통점은 뭐야? 일단은, 아니야. 기온이 낮아지는 거를 써줘야 돼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뭐를 하는 거야? 응결하는 거죠. 응결하여 현상이에요, 둘 다. 맞아요? 핵심이 뭐예요? 기온이 낮아지는 거고요. 수증기가요, 응결하는 거예요. 알았죠? 빈칸에 알맞은 거.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얼음알갱이 물방울로 동실동실 떠 있는 거 구름이지요. 액정응급 페트병에다가 물제금 넣고 공기 압축마개로 압축했어요. 그죠? 니은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도를 측정했어요. 압축마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압축하면 공기가 어떻게? 온도가 높아져요. 압축마개 뚜껑을 열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뿌려지는 건왜 그래요? 온도가 낮아지죠. 다 높아졌던 게, 그지? 낮아지면서, 아까 썼던 거 8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증기가 맞아요?
거예요. 다음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지표면에서 가열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 부피가 점점 커져요. 온도는 낮아지고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고 그죠? 쉽죠? 요 단어를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떠있던 구름 속의 작은 물방울 얼음알갱이 커져서 무거워서 떨어지는 것과 관련 있는 거 비둔 하나는 모래 하나는 물이에요. 하루 동안 모래와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네. 다음은 하루 동안 모래와 물의 온도 변화예요. 하루 낮에 더 뜨거운 게 모래라는 거 알아요. 그죠? 네. 그리고 더 많이 식었죠. 그지? 더 많이 식었죠. 더 뜨겁고 더 많이 식어요. 답은 낮에는 모래가 물보다 빨리 데워지죠. 답은 자 지금